우리 아는 애들 없나? 황씨 아이신의 아들이고 저희 또래인데 돌가지고 대박 난 거야? 대박 나가지고요. 지금 성공했대요. 그래? 네. 그 말을 살살 따라다니면서 예. 한번 영에 묻자고. 펜서토랑 나가자고. 예. 아, 자 서울로 가자. 가자. 또 서울로 왔어. 아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 아 우리 형님도 또 잘 오고 계시려나 모르겠네. 황신의 셋째 아들이 성공한 거였어. 아 황신의 아들이에요? 네 황신의 아들. 잘 오고 계시나? 여기 어디고?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네. 다르네. 식당인데?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다. 진해. 예. 경환 씨는 그래도 고정으로 딱 왔는데. 예. 아. 안 돼. 또 어울려. 되게 잘 어울리신다. 야, 이거 메깔이라네. 왔어. 아, 형님, 출세하셨네요. 시골에 딱 한 시간 먼저 온 것 같은데. 시계 너무 많아. 정글 왔어요. 나 밤인 줄 알았네. 야, 이거 성공한 사람은 다르구만. 근데 그 네. 우리가 요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는 뭐 하는 집이야? 어디? 여기는 세한 아하. 그런 기운을 복도와 줄 수 있는. 어, 뭐야? 뭐지? 어, 뭐야? 메뉴 뭐야? 장어찜. 장어? 장어찜. 우와. 장어? 아이고. 왜 이거 장어 맨날 먹나? 아유, 뭐 그럼. 반찬을. 장으로 올려. 고등어 드시고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랬네. 어기와라. 와. 장어 세 마리 들어와. 이 안에 장어를 키우네 지금. 그러니까 양심을 알고 있는 거야. 출연하겠습니다. 장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머. 어머. 야 이 뭐야. 야 이게. 살아있네. 아니 통째로 들어와. 통째로. 장어들은 조금 다릅니다. 네, 뭐가 달라? 민물에 있는 장어를 갯벌에다 풀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육지에 파! 아, 근데 실한 거 했네, 실한 거 했어. 와, 참 실어. 아니, 살이 들어보셔도 돼요. 오래 와가지고 힘이 형님, 장난이, 이 형님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네, 얘는 뭐. 에 얘는 뭐 간단하죠. 오 우석이. 와 저 힘 좀 봐. 와 차기 이장. 차기 이장은 한 번에 잡아야죠. 뭐야? 와 뭐야? 오늘 한번 아이 컨택 한번 해줄게. 웨이란 아이 컨택 한번 해줄게. 웨이란.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제 장어가 깨끗해졌어. 네. 깨끗해. 출연하겠습니다. 장어에서 나온 이거 특수 부위예요. 뭐야? 장어 위예요. 장어 위. 네. 우와. 오. 처음 봤어. 장어랑 위가 장어의 살보다 더 영양가가 높대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저도 소문은 들었어요. 이게 저 비타민 A가 몸통보다 많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 야매증에 좋다. 맞습니다. 윤석이 네가 한번 봐라. 윤석이 네가 한번 봐라. 김이 윤석이. 좀 먹기 애매할 때. 무조건 먹게. 먼저. 약간 곱창 같은가? 어떤 맛일까? 미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비위가 약한 성님인데 코만 먹을 수 있을까? 코는 아무나 못 먹습니다. 원래. 맛있나 봐. 이건 맛있나 봐요. 전혀 냄새가 안 나고 하얀 그 저 우유맛 같은 게 싹 튀어나오네요. 아, 네네. 위 사이에 껴있는 진액이에요. 그게 이제 터지면서 아마. 이게 맛있네. 육즙이겠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맛보실게요. 요거는 장어 뼈예요. 아, 뼈. 뼈? 한심 덩어리야, 이게.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한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와, 맛있겠다. 우와! 튀긴 거죠? 바싹 튀기면 이제 바삭바삭하잖아. 이거 추렀습니까? 이게. 저렇게 들고. 이게 진짜 추렀습니다. 딱딱하게 바삭바삭해요, 바자처럼. 맛있겠는데? 이거는 뭐, 그냥 스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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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자. 이거 아시는 거 나가고 먹는 거야. 와, 근데 장어가 커서 그런지 엄청 편해지거든요. 어우, 맛있겠다. 아우, 너무 맛있네. 맛있겠다. 장어 깡이네, 장어 깡.
바삭바삭하니 완전 진짜 간식이네 간식. 이 맥주 한 번 먹어. 맥주. 저녁에 먹어보고 싶다. 이거 와서 이렇게 가네. 스낵 이거 스낵을. 예예. 이 사람은 말로 태어나면 제주도 가고 그렇죠? 사람은 서울을 보내라 카드니만 이 티열이 많아. 아, 미안합니다 티열 씨. 미안합니다 티열 씨. 또 나옵니다 저게. 뭐야? 야.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뭐야? 야. 백발 장어를 구워서 나온 거거든요. 어? 오. 와. 와 이거 이거 야야야. 아, 야, 야. 맛있겠다. 아 이거는 뭐 그렇죠. 이게 식감이 쫄깃쫄깃. 쫄깃쫄깃하고 빙글빙글해. 기름 쫙쫙 나오잖아 이거. 오. 진짜 크다. 와. 야, 똥똥하네요. 아, 탱글탱글해요. 아, 저 봐봐, 저 기름. 보양 먹는 것보다 요거 한 마리 먹는 게 낫죠, 객장어. 쫄깃쫄깃하죠, 저거. 와. 와. 야. 아,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진짜 크다. 한 두 개 붙여놓은 것 같은데. 40년 만에 이렇게 큰 거 처음 본다. 너무 큰데? 너무 크지? 네. 너무 맛있겠다. 아, 어머, 선배님 봐. 꼬리. 호랑지. 야. 꼬리는 장어 안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장어 꼬리도 엄청 커. 왜 장어는 꼬리예요? 꼬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꼬리친 남자. 아, 김재원 씨. 이게 저. 꼬리는 형님이 드셔야죠. 윤석이 니가 먹어라. 우와. 호랑지. 꼬리. 이러면 김이 할 맛 나죠. 야. 아니, 형님은 어디 힘쓸 데도 없는데, 어디 힘쓸 데도 없는데. 그래, 뭔 말이야. 어이, 헐. 어이, 헐. 대장님. 형님 좀 줘라. 제가 저 20년 동안 꼬리를 찼습니다, 이제는 꼬리 한번 먹어볼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장님. 아, 참나. 꼬리뼈가 없어요, 달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두 분에서 가위가위보. 그렇지. 우리 저 자기 이장은 꼬리 안 먹으라. 아니, 뭐 가위가위보 정도는 껴볼만 한디. 껴볼만 한디. 야망있네. 빠지질 않아. 꼬리 전탈전. 안 밀어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어디야? 사실 이게 꼬리는 우리 이장님이 드시는 게 나아요. 나 원래 95세인데. 야, 95세 지금 동안을 위해서. 근데 꼬리가 먹었을 때 힘이 제일 좋다? 야, 요거는 좀 잘못된.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똑같아. 괜히 저기 저 형님의 비겁함만 드러났네요. 꼬리 말이 아니네요. 보통 이제 장어를 네. 여름에 뭐 보양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아닙니다. 원래는. 대박. 가을 제철인 거지. 그동안은 쭉 여름에 먹었는데.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여름에 먹는다고 하는데 장어는 가을에. 가을에. 네. 딱 맞네. 딱 맞지. 자, 이 솔직히 이 참들은 우리 뭐 귀촌에서도 많이 보던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제 약간 먹는 방법. 장어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소금, 요 소금이 있죠. 소금. 상추 소금이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소금인데. 와. 한번 찍어서 한번. 어, 이거 맛있겠죠? 네. 그렇지. 처음에는 뭘 많이 타지 말고. 네. 그냥 장어 있는 그대로의 맛. 그럼요. 그러니까 스타트는 소금이죠. 네. 저 껍데기 저쪽이 진짜 쫄깃쫄깃하잖아요. 저 껍데기. 어, 근데 일단 장어 자체가. 느낌이 많은데 탱탱해. 탱탱해요. 어, 맛있겠다. 아우, 탱탱하다. 아우. 식감이. 예, 튕겨 나와. 맞아요. 어, 죽을 때 이거, 이거. 이거. 와. 그리고 이제 하나 다 소금으로 드셨으니까 두 번째. 이 간장 보시면은. 어, 간장 있네. 우와, 우와, 우와. 살짝 흔들어보세요. 어, 뻑뻑하네. 이 점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이거 젤리야 뭐야, 이거. 그냥 간장이 아닌데? 어, 점성이 있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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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 이유가 표고를 네. 우린. 오. 와. 아, 표고를 우린 간장. 와, 장어뼈랑 향이 남아있겠네. 와, 괜찮다. 와. 아, 저 한번 찍어 먹고 싶다. 이 맛있어. 이것만도 맛있다. 왜냐면은 내 버섯의 그런 향과 장어도 건강한데 이것까지 건강하면. 어, 이거 짭지가 않네. 그냥 짜지가 않아요. 어, 짜지가 네, 않아. 짜지가 않아. 그래서 표고 간장에 요 생강을 곁들여가지고 어, 같이 한번 먹어. 아니, 한 점 한 점 맛이 다 다르네요, 그죠? 저건 소스 자체도 몸에 좋겠네요, 뼈가 들어가서. 단짠 고탱입니다. 단짠
보탱? 달고 짭조름하고 고소한데 탱글탱글. 아, 그거야. 잘 만들었다. 그거야. 간장 맛이 싹 통으로 올라오니까 맛을 딱 내주네. 아우, 이 소스 갖고 싶다. 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장어 삼합을. 장어 삼합을. 아, 장어도 삼합. 야, 이름부터 기대된다. 장어 삼합. 일단은 냉이를 넣고 장어를 하나 넣고 표고버섯을 넣고 제일 중요한 거 요번에 제일 중요한 거 요번에 파김치가 들어갑니다. 파김치가 들어갑니다. 아, 여기네. 와. 파김치. 아, 먹고 싶다. 약간의 그 느끼한 맛도 싹 잡아주면서 들어가셨습니다. 삼합이 들어가셨습니다. 이장님 뭐 앞으로 한 10년은 더 이렇게 심술 부리고 하시겠네. 아이고. 파김치 때문에 뭐 기름에 약간 그런 뭔가 네, 맞아요. 담백해져 일단. 시원하게. 시원하고 또 버섯의 향이 또 코에서 그거요.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유 후식이 또 있어요. 후식이에요? 귀촌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것만 먹고 뭐 에이. 야, 동생 불러보고. 스케일이 다르네, 스케일이. 기름을 깔끔하게 씻어주는 후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사장님, 이거 후식 주세요. 와. 후식도 장어? 어때, 장어는 맛있게 드셨어요? 네. 백합국수예요. 백합국수. 백합국수. 야, 백합 길이. 아, 근데 마무리 이 국수는 진짜 대박이다. 백합 국물. 아우. 너무 정갈해. 아, 표고버섯 달아야 돼. 너무 시원하겠다. 아, 시원해. 이 집은 막 모든 기분이 막 표고네. 표고싶다. 그래서 일단은 향이 좋고. 입안을 딱 정화시켜줄 것 같아. 완전 정화시켜준다. 야, 국물이. 와, 왜 이리 와. 이 백합 국물 진짜 맛있잖아. 아. 그 느끼하면 딱 정리해질 것 같아. 너무 깨끗해요. 아우, 개운하다. 아우, 개운하다. 소면을 이렇게 먹으면은 또 이제 그때부터는 또 살짝 씻어주죠, 이 기름을. 그러지, 아. 그러지. 목에 낀 기름을 씻어주는 네. 백합 네. 국수. 이장님은 시골에서 걸어오셨나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야, 최고다, 최고. 저는 또 여기 표고버섯 꺼내갖고 여기다 표고 간장에 또 찍어갖고. 아이고, 이게 또 방법이 있네. 표고버섯을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요. 안 어울리는 식자재에서. 어디에 들어가도 다 넣었어요. 저 표고버섯하고 같이 있으니까 백합 쪽이하고 개운하고 깔끔하네. 이 후식으로는 딱이네. 야, 기억나. 성공했다고 소문만 들었는데. 직접이 올라와가지고 장어 이런 거 막 얻어먹어 보니까 존경하게 되네, 존경하게. 아~ 이런 놈이 어딨노? 우리 규천리가 나 위인이라 얘. 아, 네. 마을에 한 앞에다가 네 동상 하나 세워. 장어 황철 선생. 네. 여기 MC보다 저기 나온 게 더 좋을 뻔했어. 장어 먹고 막 황치열이 더 출세했는데 교환이 여기 앉아서 규탄 낄 수 있거든요. 규탄 낄 수 있거든요. 여기 갔다가 여기 와도 되잖아요. 서준아. 아이고, 누구야? 정원 씨다. 우리 이거 만들어보자. 일로 와봐봐. 일단 엄마랑 오늘 예쁜 꽃 호떡 같은 거 만들 건데 화전 알지? 아유, 화전. 꽃 넣고 이렇게 했던 거. 그거 만들 거야. 진짜 공부다, 살아있는 공부. 거기에 꽃을 고를 건데 이봐봐, 이거 먹어도 되는 꽃이다? 모든 꽃이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식용꽃이 따로 있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베이킹소다에 오래 담갔다가 쓰거나 해야 돼요. 꽃 고르는 동안 엄마 이거 만들고 있을게.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네. 애들하고 같이? 응, 애들이랑 만드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어머. 서준이는 원래 소심이 없는 성격이고. 어쩜 이렇게 한 배에서 나오는 게 어쩜 개성이 이렇게 달라요? 옷이 너무 내려가서. 옷이 너무 내려가서. 옷이 너무 내려가서. 야, 뭐 눈치챘어. 아, 내려놔, 내려놔. 아, 오. 여자구나. 올려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저렇게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네, 약간 딸 같은 아들? 이거요? 주위를 좀 살피고. 아, 근데 서운이가 오히려 그런 것도 잘. 서운이는 제 머리만 좋아해요. 아, 머리만 좋아. 머리만 좋아. 찹쌀 더 넣어야 되겠다. 찹쌀 더 넣어야 되겠다. 서운이도 어디 간다.
어제 타네. 좀 반죽이 좀 돼서 이제 찹쌀가루 찾으니까 이제 갖다 줘. 오, 다르다. 아주 섬세하구나. 감동이다, 너희. 어머. 이제 니네가 엄마 도와주네. 든든하시겠네요. 아, 얘들이 벌써 저렇게 버릇을. 국민의 아들, 국민의 쌍둥이. 엄마 찍고. 어? 기다리다가. 아우, 어쩜 저렇게 이뻐. 고마워. 아이고. 맛있는. 우와, 거미! 아, 이거 뭐야? 거미가 있어요, 집에? 오, 뭐야? 어디? 동네가 조금 오래되고 이제 주변에 숲이 많으니까 집안에 그런 벌레들 많이 들어오는데. 거미가 왜? 진짜 너네가 만지지 마봐. 무서워. 아, 아무도 건들지 마, 이상한 너도. 알았지, 이상 너무 무서워. 야, 너무 무서워. 야, 넌 지키고 있어. 어머. 야, 넌 지키고 있어. 엄마 소리네. 오, 저 소리 못 들었는데. 은혜 씨, 우리는 이 평생 이거 말 못 듣잖아. 아, 멋있다. 어, 나갔다. 어디로? 여기 바깥으로. 우리 언제? 어미. 어, 약간 꺼.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아, 살충제 갔었어. 근데 탈춤제가 아니고 선스프레이. 아, 선스프레이. 선스프레이? 보이는 대로 비슷한 거 가져와서. 범이가 야외 활동 많이 하니까. 하고 있어, 엄마. 그러면 대추 라떼 좀 만들고 올게. 대추 라떼? 대추 라떼? 아. 씨 빼둔 걸로 푹푹 끓이자. 어, 대추. 아니, 우리가 꽃감 라떼까지 봤는데. 끓여.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저 오래 걸려요. 형성이 들어가야 돼. 이것도 계속 저어줘야 되는. 그냥 저어서 이제 그거를 으깨가지고요. 그 대추고라고 거기서 나오는 송을 가지고 라떼를 만드는 거예요. 짠. 이것도 다 체에다가 걸어줘요? 네, 체에다 걸어. 알맹이나 쏙 던지고. 뭐야? 호떡 미는 거예요? 이게 손목이 안 아프게 할 수 있더라고요. 체 내릴 때 왜 손 아프잖아요. 주걱으로 하면. 근데 저 호떡 그 뒤지개로 하면 금방 되더라고요. 아이디어다. 손톱. 얘를 이제 다시 또 끓여야지.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 계속 저어가면서 끓여야 되잖아요. 애들 조용하네. 조용하면 사고 쳐요. 아, 이러고 있었구나. 니가 빠졌네요. 어디가? 뭐예요? 뭐 꺼내간 거예요? 엄마 눈치 보이는데? 어, 눈치 보는 게 수상해. 뭐지? 어떡해? 뭐지? 아, 안에다 뭘 집어넣는데? 어? 뭐를 넣어? 저거 그거 초콜릿. 초콜릿. 예. 아, 냄새 맛있겠다. 머리에 너무 좋다. 달킨맛. 와, 되게 창조적이다. 어머. 야. 얘들아, 잘하고 있어? 맛있어지고 있어. 진짜? 우유가 나오잖아요. 어머. 근데 맛있겠다. 이쁘게 만들어줘, 맛있게. 맛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아, 애들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넣은 거. 색깔이 너무 예뻐졌어. 어휴, 오, 다 개성 있게 잘했네. 이것도 괜찮지, 애들이. 너무 귀엽다. 결국 화전은 그건 애들이 다 만든 거네. 됐다. 대추라떼는 어떨까? 대추라떼 맛있어요. 저희가 저 어떨까요? 그 꽃감 라떼 만들었잖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대추라떼 무슨 맛이야? 오, 이거 맛있겠다. 우와. 아, 예쁘다. 얘들아. 에? 잘하고 있어? 응. 어머,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재섞였어. 진짜? 어머, 이거 서원이 거? 응, 딸기. 우와, 서원 사준아, 색깔.
아까 왜 이렇게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맛있게 하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왜 이렇게 잘했어? 진짜 맛있겠다. 근데 너무 잘하신 게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말하지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이거 엄마 빨리 맛있게 구워주자. 네. 고생했어. 너무 멋있다, 얘도. 어머, 얘들아 다 구웠다, 이제. 아니, 저걸로 내놔도 될 것 같아. 꼭 가자. 엄마가 근데 잠깐만 기다려. 요거 만든 거 있잖아. 뭐야, 그거? 대추 났던데 이거를. 이거 궁금해요. 절대 뭔가 맛 없어. 이거 엄마가 대추를 오래오래 삶아가지고 모은 다음에 채반에 걸러서 설탕을 해서 만든 거거든. 한번 먹어봐봐. 진짜 마시면 돼? 응, 마셔봐봐. 먹어봐. 진짜 마시면 돼? 대추라떼 너무 먹고 싶다. 마셔봐봐. 어떨까, 맛이? 마셔봐봐. 아, 저 그거 먹고 싶다. 약간 아이스로 먹으면 맛있겠네. 어때? 어때? 아, 서은이는 굉장히 지금 음미를 하면서. 아티스트의 기질 있다니까요. 바나나 맛이 난데? 바나나 맛이 난데? 바나나? 맛있지, 서은아? 맛있나 보다. 아유, 핥아. 아유, 저러면 끝난 거지. 아, 설거지까지. 아. 대출한테 너무 오고 싶다, 저거. 예전에 아침햇살 같은 그런. 아, 곡물 음료 같은 거? 네, 고소함이 있더라고. 카라멜 시럽이나 연유 뿌려도 맛있을 네. 것 같아. 고용하라, 불판 달궈진다. 아, 또 고기구나. 불판? 정원을 좀 많이 먹여야 돼. 식당 같은데요? 아유, 배고파. 지금 오랜만에 외출이 허락이 돼가지고, 시간이 좀 오빠가 애들 봐준다 그래서. 언니! 야! 두근두근! 아, 신나! 아, 뭐야! 아. 너무 반가운 얼굴. 사람을 죽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쩌다 먹었어. 그래, 박성웅 씨. 네. 여기는 이제 은정 언니 와. 아들. 너무 좋으세요.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봉숭아 학당의 이장님 개그맨 김준호 씨가 이분들을 어떻게 알죠?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동네 친한 언니들인데. 중이라 듣는 줄 알았어. 너 기다리다 배고파서. 너 전화도 두고 나왔더라. 전화도 두고 왔어. 전화기를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애들 보다가 정신이 혼이 아니지, 아니지. 너 오늘 늦게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 아니야? 알았지? 들어오기 싫다, 언니. 그래, 빅피처를 그릴 줄 아네. 동생이 쏠게, 오늘 맛있는 거. 알았지? 야, 너 할 만해? 하는 거? 편스톤. 진짜 약간. 괜히 용기 냈어. 아니 진짜 안 그래도 얘기했어. 은영이가 너 너무 용감하다고. 근데 몰라서.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라서, 뭘 몰라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오빠는 집에 계셔? 오빠가 나에게 자유를 줬어. 그래? 잠깐 나갔다 오라고. 애들은 엄마 안 잡아? 애들이요? 저 나가면 좋아해, 이제. 진짜? 아, 이제 엄마 없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서. 그리고 약간 3인조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나 나가면 이제. 야, 엄마한테 비밀이다? 다 이러고 아빠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무 와. 아빠가 진짜 친구처럼. 또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애들 좋아해요. 엄마 잘 갔다 와. 그러면서 어느 날은 엄마 오늘은 안 나가. 아, 진짜? 안 그래. 사모는 안 그래. 우리 아들은 엄마 언제 와? 자기 두고 가. 엄마 나 자기 전에 와. 나 누구랑 자? 전화 계속 해. 엄마 언제 와? 부럽다. 야, 온다. 아, 그럼 뭐 드시는 거예요? 야, 냉삼한테 박수 칠. 너무 배가 아파. 그죠? 사실 제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두꺼운 삼겹살 말고 왜 얇은 삼겹살 있잖아, 냉삼. 네. 또 냉삼하고 생삼하고는 또 차이가 또 맛이 또 달라요, 완전 또. 근데 냉삼이 매력이 빠지시니까 아, 진짜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요. 야, 너 간만에 남편이 너 지금 내보내줬으니까 빨리 먹어서 최대한 많이 먹고 가자. 빨리 많이 먹고. 아, 그렇죠. 냉동 삼겹살은 저 호일 위에다가 주는. 아, 기가 막히죠. 어우, 맛있겠다. 아우. 오늘 냉삼이 땡겼어? 오늘? 언니, 저는 매일 냉삼이 땡겼어. 아, 진짜. 와! 와! 와, 맛있겠다. 시간이 없을 때 빨리 구워서 빨리 먹고 집에 갈 수 있는. 더 빨리 있어요. 위하여! 감사합니다, 위하여! 기분은 기분이. 냉...
인삼에 저거 한 잔. 아, 맛있겠다. 그냥 시원하겠다. 오. 어, 너무 맛있다. 뻥 뚫렸어, 지금. 저기 뻥 뚫렸어. 아, 마늘 좀 넣어야 되는데. 아, 너무 좋다. 네, 여기다가 김치도 올릴까? 와, 뭐야. 밑에 쪽에. 그리고 파채가 예술이에요. 파채들 드세요. 파채가, 파채도 맛있어. 파채가 맛있어야지. 오, 맛있겠다. 제가 오. 오. 맛있다. 파채랑. 어, 맛있겠는데? 이야. 파채랑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맛있죠, 언니? 냉면 너무 맛있지? 신세계죠? 언니 진짜 행복하다. 그치? 맞아. 그냥 좋으신가 보다, 이 자유가. 저 때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언니들은. 근데 예전에는 오빠한테 막 섭섭한 것만 있었는데, 사실. 아, 남편 얘기 나왔어요. 우리 오빠는 연애 때는 되게 자상했거든. 아, 연애할 때는. 막 웃으면서 여기 등을 항상 이렇게 어루만져줬어. 막 이렇게 느끼하게가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외국 커플들이랑 같이 밥 먹는 식사 자리에서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대. 아이고. 진짜 결혼하고는. 아니, 좀. 안아, 손이 절대 안 오고. 손이 안 와. 정말 있잖아요. 저희 복도에서 마주치잖아요. 지금은 층갯집이잖아요. 층갯에서 마주치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렇게 피해요. 복도도 좁은데? 그 안에서 서로 피해 또? 갑자기 슬퍼진다.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막 사랑하고 설레고 이거는 좀 뒤로 가고 같이 늘 뭔가 이렇게 같이 늘고 가는. 이제는 이제 짠해. 짠해. 오, 진짜. 이제는 사랑이 아니고 참 삶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 책임지느라 힘들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짠해. 오, 진짜. 이 사람이 좀 사랑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내가 있어서 좋겠다. 잘해줘야겠네. 잘해줘야겠다, 오빠한테. 그래. 가족이 되면 그런가? 우리 남편은 얼굴이 워낙 무뚝뚝하게 생겼고. 데이트할 때는 어떠셨어요, 아빠? 나 데이트할 때는 거의 우리 둘만 데이트해본 적이 없어. 어머머머! 그럼 누구랑 해요? 오빠가 술을 좋아하니까 항상 여러 명이랑 함께 술을 마시고 맨날 내가 운전해서 집에 데려다 주고 늘상 그렇게 했었어. 그리고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 매일 물어봤어, 나는. 왜요? 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나 때문에 뭐 화났어? 맨날 이렇게 물어봤어. 왜? 알 수가 없으셔서? 얼굴이 너무, 표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진짜? 그렇지. 이런 역할들을 많이 좀 하셔서.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굉장히 애교도 많고 이벤트도 되게 잘하고. 그 본인 생각인 거잖아. 진짜 박성웅 씨가요? 짱구 치면 고구나! 근데 좋은 거는 그 오빠는 설거지는 항상 본인이 되게 잘해요. 설거지 잡으신 분 있어? 오, 대박이다. 그 얼마 전에는 상우랑 같이 설거지하는 걸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준 거야. 집에 돌아서 엄마한테 한번 안녕. 집에 돌아서 엄마한테 한번 안녕. 야, 그만하라고. 애교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뭘 그래? 했냐 안 했냐? 깜빡했슈. 맨날 깜빡해요. 되게 예쁘더라고 어쨌건. 근데 하, 찍다 보니까 어쨌든 또 커플룩이 된 거지. 그래서 옷도 맞춰 입으셨나?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둘이 되게 예쁘게 찍어서 보내줘서 좋았어. 그 감동이었어. 엄마 입장에서 이런 영상 보면 진짜 너무 좋죠. 기분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애들이 풀어줘? 아니면 남편이 풀어줘? 전 저 혼자 풀어요. 아, 혼자 풀고 싶지 않은데. 야, 되게 슬퍼질 것 같아, 막. 정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났을 때 뭔가 오빠랑 싸움이 되면 되게 막 부부 그래, 싸움이 맞아. 되니까 애들 앞에서 혼자 그냥 그럴 때 약간 뭐 하는 것 같아. 뭐 약간 집중하고 이렇게. 그래서 청 같은 걸 넣지 말고. 아, 그래서 조청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아. 너 지금 또 눈물 그런거리니? 너 아까 냉삼을 대했을 때 한번 눈물 그런거렸고 지금 또 그런거린다? 내가 너무 약간
외롭네, 많이. 여기요. 고기 3인분만 더 주세요. 그렇지. 아, 아까 3인분 시켰잖아. 외로울 땐 고기 3인분. 그럼 9인분. 너 어디까지 진행했어, 지금? 저요? 양갱인데 밥 모양 양갱을 만들었거든요. 밥 모양 양갱? 양갱. 오늘은 밤 양갱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디저트가 되겠네, 그럼? 밤으로 앙금을 만들어서 하단금이랑 아, 저 틀! 틀이 있네! 틀이 팔더라고요. 밤 모양 틀이에요. 모양이 밤이네? 틀 자체가 밤 모양이네. 어머, 이뻐, 심지어! 어머, 너무 귀엽다. 밤 모양이야! 야, 이거 지금 삼겹살 먹고 하나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게 과하게 달지도 않고 딱 적당히 먹기가 좋지. 영양 간식. 그러니까. 영양 간식 완전. 근데 이거 편의점에서 팔면 사서 손님 접대로도 될 것 같아. 접시에 이렇게 예쁘게 담아가지고. 왠지 그 정도 고급스러워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캐주얼하고 모양을 주니까 젊은 층들도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걸로 지금 그러면 너가 이걸로 나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이래. 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 몇 가지 내놔요? 비장의 무기 같은 애들 두 명 있는데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복감. 어? 아, 뭐야, 복감 뭐 못 들었어. 뭐야? 아, 복감 뭐야, 복감 뭐야?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아니, 처음 들어봐, 그거를. 그치. 근데 그렇게, 근데 그걸 갖고 만든다고? 그러니까. 아, 뭐 자꾸 얼얼거리는데 뭘 만들려. 지금 우리 선수들 얼굴 봐요. 뭘 썼지 하고 지금 눈에 봐봐요, 지금. 우리 선수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아니, 빨리 내놔야지. 같이 사는 동거인들이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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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주방 엄청 넓은 게. 아, 근데 부엌 진짜 예쁘다. 윤현우 씨 주방은. 주방만큼은 정말 예쁜 데에서 한국다라는 오. 야, 오늘 빵 하나 나오겠는데. 와.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대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와. 이게 여러 장르를 왔다 갔다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나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 도저히 저도 같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밤라떼 좋아해? 좋아한다고 했죠. 밤라떼? 안 먹어봤어. 밤라떼 안 먹었어요? 그냥 내 식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일단 밤 페이스트를 밑에 깔아줄 거예요. 밤 페이스트. 밤을. 오. 카페에서도 사실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 만든 거예요. 어머 세상에. 아, 이때 밤 주었구나. 맞다. 공교롭게 또 밤이었네요. 밤 다 흘리고 다니고. 폼토랑을 하려고 이때 이렇게 밤을 주는 거예요. 이때 뭐 은행 주었어 봐도 못하잖아요. 밤 주었기 때문에. Hey babe, if you haven't that. 요즘 밤쟁이 같은 거 만들어서 튜브로도 나오잖아요. 맛있겠다. 하고 이렇게 깔아주고. Don't you know that I got your back? It's written in my face, baby. 아, 뭐 다 해봤던 거네 이거 그러고 보니까. 커피도 되게 잘 만들어요. 참고로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고요. 아~ 제가 좀 잘 나가고 있어요. 이 안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스프레소를 먼저 넣어줄 거야. 그래서 그걸 먼저 섞어줄 거야. 풀어지게. 집이 없는 기계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 또 엄청난 것들 나올 것 같아요. 안 돼. 그만! 와! 이야, 기가 막히게 나오네. 이거. 우와! 어, 닭살도 다 나, 지금. 여기 먼저 반반 섞어줄게요. 뭉쳐있던 그 밤 페이스트가 그 에스프레소 잘 녹아요. 좀 풀어져서. 야, 특이하다. 참 맛있겠다, 이건. 되게 부드럽고, 그 뭐지, 양갱 같은 거? 집에 스팀기가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거품을 내는 거에 따뜻하게 약간 데운 우유를 이렇게 하면요. 위에 거품이 생겨요. 어디 저 중고 장비 취급을 해요? 아니요. 오늘은 도구가 다 있네.
아니 거의 조금 프로의 세계죠? 그렇지. 이 정도 이 세계. 커피 프린스 하면서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때 잠깐 배웠는데 그때 제가요 커피를 네. 마실 줄 몰라가지고 아.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야 근데 진짜 머리색 빼고 그대로네. 아 너무 예쁘다. 저희 매니저랑 저희 언니를 따로따로 표현해봤어요. 역대급이네. 언니는 정말 떨어져도 한이 없다. 이 정도 잘하냐. 영자한테 떨어지는 건 좀 화가 나는데. 닮은 거 그렸어요. 근데 그게 아내 거랑 지금 평가단이 계셔가지고 좋겠어요. 섞지 않아. 두 분이 계속 평가해 주시고. 아니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찐 평가단이. 맛있다. 야 맛있나 봐. 맛있어. 맛있어요? 끝맛이 당이야. 달고 뒤에가 달아.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지금 정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얘 모양이 안 흐트러져. 와우. 대단하다. 내가 바로 은차. 내가 바로 은차. 내가 바로 은차. 내가 바로 유학파. 내가 유학 갔다 왔지. 유학 갔다 왔어 내가. 아 너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피자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먹방의 꿈을 키웠어? 어? 먹방의 꿈을 키웠어? 한 번쯤은 누구나 그건 따라했을 것 같아, 피자. 맞다, 맞다, 생각난다. 맞아,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 먹방의 시초라고 봐도. 근데 지금 먹으라면 못 먹어요. 약간 정신력으로 먹었던 것 같아. 그 촬영 이후로 한 번도 따라해본 적 없어. 피자? 응. 나도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겠어. 맨 아까 아침에 갈비탕 먹는 씬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거요. 네. 이 장면. 샤이 나갔어. 됐냐? 살봐. 진짜 잘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씬을 찍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난 내 그릇에 먹어가지고. 내 그릇에 먹어가지고. 아, 이때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내 그릇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1일 4뚝배기. 안 그러면 중간에 저 때문에 끊어야 되니까 계속 넘긴 거예요, 그냥 계속. 와. 그래서 지금 짜장면도 한 7그릇 먹으면 진짜. 짜장면도 한 7그릇 먹으면 진짜. 7그릇을 먹었어? 먹었어요. 먹었어요. 왜냐면 대사를 쳐야 되니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맛있게 잘 드시네요. 네. 소리 좀 봐, 소리. 저 때는 어떻게 잘 먹었네. 아, 단무. 아. 오, 짜장. 야, 원조 먹방이네. 그래서 공유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 아. 오! 처음에는 정말 말랐었는데 남자처럼 보여야 되니까 살을 진짜 많이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땐 남자 모습처럼 이렇게 샤프했대. 촬영 이제 중반부 후반부가 가니까 계속 먹는 씬을 막 찍으니까 애가 점점 여자가 되더래.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선이 여자 선이 된 거야. 이거 선이 여자 선이 된 거야.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 왜? 어머나. 왜 그래? 그때 배우들하고 아직 뭐 연락하고 만나고 하세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커플 뭐 다큐멘터리처럼 이제 특집이 얼마 전에 방송이 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공유 오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전히 잘생기시고 멋있으시거든요. 저희 공유 씨하고 같이 군 생활 했었었는데. 진짜요? TV를 계속 틀 때마다 커피 프레스는 계속 트는 거예요. 아, 본인 진짜 나오는 걸. 네, 본인 나오는 거 잘 보는 거. 본인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 만족해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 드라마가 약간 애증 관계예요. 너무 좋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좀 그립기도 하고. 뭐가 아프고 아쉬웠어요? 그 작품을 끝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작품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촬영장 가서 마지막 촬영하는 날 한 5시간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편수트랑이 그래요. 나 진짜 울 거야. 지금 뭐 제작진들이 엄청 운다고. 자, 오늘의 재료. 아, 이제 메뉴 개발. 이제 본격적으로. 볶감. 볶음.
배추, 뭐 곶감, 표고버섯, 밤. 곶감을 제일 좋아하지. 그래서 나는 곶감으로 정했고, 곶감으로 우승하고, 곶감으로 편의점에 내 음식을 내는 거지. 우승을 전제하에 이제. 너무 교만한가? 야, 이 선수가 무엇을 만들어낼까? 진짜 궁금해요. 뇨끼를 만들어볼 거야. 뇨끼를 만들 건데. 뇨끼? 뇨끼를 만든다고? 뇨끼? 곶감으로? 곶감으로? 뇨끼를? 뇨끼가 뭐야?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수제비와 파스타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감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스로 이렇게 먹는 건데 굉장히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먼저는 곶감을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말랑말랑해. 약간 반건조된 상태가 나는 좋더라고. 꼭다리를 이렇게 잘라주고 감을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긁어내주고. 아 손인다. 야 이거 또 손이 많이 가네. 아니요 손이 진짜 많이 안 가요. 왜 손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냥 잘라서 안에 것만 지금 분리만 시켜줬어요. 거기다 넣을 거니까 조금 더 다져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포크로 으깨줍니다. 밑간을 살짝. 그리고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어줄 건데, 65g. 여기에 노른자만 넣을 거예요, 노른자. 크림치즈를 18g. 오늘의 주인공, 곶감을 넣어야겠지? 아, 색감도 예쁘고. 아, 색깔은 너무 예쁘다. 네. 물감 푼 것 같아. 야,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같아.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뭉쳐주기만 하면 이거는 끝, 끝나. 끝. 이건 뭐 반죽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씩 좀 대충 먹어주고. 이거 상품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신기하다. 자, 뇨끼 모양 예쁘게 잡는 가장 쉬운 방법. 줄덜덜 말아서 포크 뒷면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준 다음 살살살살 띄어서. 우와, 다시 이렇게 꾹 눌러서 살짝만 이렇게. 아, 저 포크에다가. 어, 이뻐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쉽더라고요. 아. 끝. 자, 이제는 물을 삶아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소금을 살짝만, 올리브유를 살짝. 끓는 물에 올리브요? 오. 자, 하나씩 퐁당퐁당.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칼집을 낸 것처럼 넣어주는 이유가 양념이 더 잘 될 수 있고 잘 삶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쉬운 게 뭐냐면 한 2분 안에 다 삶아져요. 뜬 아이. 아, 이거 뭐 식감도 좋겠다. 식감 좋고. 또 구워줘. 네. 또 구워지는 거야? 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살짝 구워놓은 후두. 아, 후두까지. 여기에 이제 생크림을 부어줍니다. 와우! 와! 지금 폭포 수치를 부르는지요? 누가? 그라나파다노. 그래서 아까 곶감 겉에 거를 넣어주면요. 이거는 그냥 생 곶감. 네, 아까 겉에 잘라준 거야.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네. 네. 그럼 이제 녹아서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으로 마무리가 돼요. 아, 시엔 페퍼. 그 좋아하신다는 거. 네. 그래서 느끼하지 않게. 꺼주면 끝. 아, 됐다. 아 근데 너무 소프트하고 되게 사랑스럽다, 요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네. 아, 맛있겠다. 또 뭐 나오나요? 그 다음 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를 한번 만들어. 너무 쉽고요. 너무 맛있어요. 뭐야, 뭐야? 아, 이거 뭐야?
잼을 만들어줄 겁니다. 일단 비정제 사탕수수랑 흑설탕이랑 5대5로 해가지고 갑자기 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근데 잼 만들고 싶다 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하네. 이 녹여준 데다가 퓨레를 넣으면 자, 이 남은 퓨레 그리고 이 남은 큰 덩어리들을 넣어주고 곶감잼? 응. 곶감잼은 처음이다. 처음 해봤어요. 없더라고요. 이렇게 약한 불로 천천히 이제 녹기 시작하면 거의 끝난 거예요. 이건 10분이면 완성돼요. 곶감잼은 이 안에 당분이 많아서 그런지 간단히 끓여도 잼이 완성된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당장 가서 해먹어보고 싶은. 바로바로 해먹을 수 잼하기 굉장히 너무 좋아. 그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약간 다른 맛이 나게 하는 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더 쉬운 것 같아. 뭐요? 자, 이제 생크림. 야, 특이하다. 어머나. 자, 잼. 이거 비행 떠먹어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혹시 카야잼 드셔보신 적 있어요? 네. 카야잼 비슷한 맛이 나요. 아, 진짜로? 네, 너무 맛있어요. 아,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에 자, 이틀. 붕어빵 나왔어. 아, 이 집은 뭐 틀이 다이냐. 비구가 없는 게 하나도 없네요. 붕어빵 같은 거를 만들 거고 거기에 이 잼을 찍어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뭔지 알아. 케밥 만들 때 밀가루. 그거 또띠아잖아, 그거 또띠아. 또띠아. 그러니까 이게 페스트리처럼 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생지.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 저거 만들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저거에 이제 빵을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나온 시중에서 팔아요. 네. 그리고 나는 여기가 개인적으로 크림치즈를 넣어줄 거야. 시나몬가루를 조금. 곶감. 이렇게. 붕어. 눌러줄게요. 오호. 오. 너무너무 잘 구워졌어. 노릇노릇한 붕어 색깔이 됐어. 아, 맛있겠다. 저건 상품이에요, 저 붕어빵을. 뭐야, 와. 비주얼 갑이다. 와. 비주얼 괜찮아? 어. 봐봐봐.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찢어. 와. 와, 너무 맛있다. 와. 반칙이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점을 말해줘. 이거 맛있어. 와. 나는 계피 맛이 확 났어, 지금. 시나몬을 싫어하고요. 시나몬을 좋아하고, 전 정말 좋아하고. 아, 그럼 여기만 먹어봐, 여기. 그냥 얘만 먹어. 맛있나 봐. 나는 그냥 계피 없는 거에 곶감 잼을 발랐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잼을 좋아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잼은 어떤 해도 맛있을 것 같아. 그 잼을 좀 활용해봐. 곶감 잼? 어차피 아, 내가 식빵 만든 거 있잖아. 거기다 일단 해볼까? 아, 아직 끝난 게 아닌가 봐요. 네, 하나 더 남았어요. 뭐요? 아, 또예요? 아, 그만해, 이제. 내 가게를 조금하려고 그래요. 프로그램은 뿌리를 뽑으면 안 된다니까. 곶감잼에 이것도 넣고. 저 뭐예요? 아까 식빵 만들어 놓은 거. 빵을 그러면 두껍지 않게 하는 게 낫겠지. 난 다른 거는 자신이 없는데 왜 요리는 자신이 없어? 시원한 거야. 자, 이렇게 버터를. 잘라서 올리는 게 버터예요? 네, 왜? 지금 잼 안 버터 같은 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너무 많지 않게. 아, 진짜. 아, 원래 팥나잖아, 팥. 네, 근데 요즘에 카야잼으로도 저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세상에. 맛있겠다 이거. 야. 귀엽다. 아 맛있겠다. 뭐 왜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지금 딱 때가. 먹어봐. 매니저님 싫어하잖아요. 빵 싫어하잖아요. 빵 진짜 싫어요. 어 맛있나봐요. 이게 제일 맛있어. 아 이게 제일 맛있대. 아, 맛있어? 어 이거 나오겠는데? 버터랑 그 잼의 그 조화는. 이게 제일 맛있다. 나 쓰러진다 쓰러져. 이게 제일 맛있다. 저봐 최악이다 최악. 자기가 먹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먹고 쓰러지잖아. 최악이다 최악. 최악이야 근데 처음 들어봤대. 최악이야 아니 진짜 다 맛있다 그랬단 말이야. 쓰러지잖아 이렇게. 진짜 뭐한 거야? 근데 진짜 카야잼 같아. 와 진짜 맛있다. 오히려 그리고 팥보다 더 맛있는데. 그럼 진짜 맛있는 거야. 최고의 칭찬 아니야? 맛있어. 아니 잼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 잼은 그냥 뭐 어떤 아이도 맛있을 것 같아. 젊은 친구들만 좋아할 수 있는 잼이 아니라 어른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 한 끼용으로도 충분해.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한 끼로 먹어도 되고 그럼 이름을 뭘로 지을까? 너무너무 중요해. 제목. 이상한 것만 생각났어. 뭔데? 그거 되게 단순한. 괜찮아. 감빵. 감빵. 은혜로운 감빵. 은혜로운 감빵. 은혜로운 감빵. 감빵 생활. 생활 들어가도 생활? 은혜로운 감빵 생활. 감빵 괜찮다. 은혜로운 감빵. 얼마나 은혜스럽지. 너무 망해진다. 자, 그럼 오늘 은혜로운 감빵 생활. 예. 화이팅! 어, 이제 새로운 분인데. 아 누구야? 어, 누구야 누구야? 아우 이뻐봐. 어디지? 누구야? 재원 씨? 와. 나 아니야? 나 같은데? 아니구나. 아니 남자가 저렇게 곱게 일어난다고요? 와. 되게 영화같이 찍어주셨네. 그러니까요. 영화같이 찍어주셨네. 와. 오, 이거 이거. 와. 어,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 내가 올리셔도 그거 아시죠? 야 이거 이거 이거야 그렇지. 아직도 있어. 야, 어쩜 저렇게 웃을 때 윗니가 다 보여? 자식들아 이거 아직까지 보충 준비하는 게 이거. 그쪽 덕분에 방금 다짐한 휴화봉을 놓쳤습니다. 휴화가 뭐예요? 휴화. 와. 그만해. 아 한지혜 씨. 아 한지혜 씨? 저한테 한 말 없으십니까? 아, 한 다감 씨. 다감 씨도? 네. 아, 이거 이거 야야야 나오네 이거 나오네. 아, 이거 이거 야야야 나오네. 아까 이거 이거죠 이거 이거. 나는 저런 미스 많이 뛰었는데. 제가 면도하면서 혼자 웃는 남자 처음 봤어요. 아니 왜 면도에 슬로우를 걸어줘? 내 말이! 내 말이! 너 커플이야 지금 이게. 아 나 진짜. 아, 피부 진짜 좋다. 아 왜 이래? 아 그 드라마 같다. 진짜 드라마 같아요 지금. 응. 아, 그래요. 역대 간잘 예능 중에 세수 제일 오래 했어. 아, 뭐 세수하는 게 이렇게 오래 나와? 아니 진짜로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거의 내 모욕하는 시간이야. 이거 로션. 뭐를 더 발라?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구나. 저렇게 피부가 좋으시니까. 선크림을 발라야 되나? 이 배우나 가수들은 저런 걸 참 많이 해줘. 셰프들은 저런 거 하나도 안 해줘. 됐어. 16년 전에 오랫동안 살았던 집. 먹으로? 제가 직접 실한 벽이에요. 아, 먹으로요? 먹으로. 네. 그럼 집에서 되게 서당 냄새 나겠네요. 먹으로 칠했으면. 오. 오. 어우, PBD. 우와. 어머나. 일본 거로 되게 많이 나왔다. 이런 거는 팬분들이 해주신 거죠? 네. 오, 진짜. 와, 주방도 엄청 깔끔해. 되게 주방 너무 편하다. 이런. 와, 진짜 정말. 와, 너 그릇. 왠지 한식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 귀여워. 와, 왜 얼마나 이렇게 많아? 세상에. 오, 전문가들보다 더 많아. 요리를 꾸준히 하는 게 보이네, 그죠? 양은 냄비 있는 거 보면 라면은 또 계속 끓여 드시나 봐요. 맞아요.